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아, 오늘 간만에 바닷가로 나왔는데요. 여기 네, 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아, 오늘 간만에 바닷가로 나왔는데요. 배를 타고 오늘 게를 잡으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사는 워싱턴주에 있는 이 타코마 지역에서는 이번 주랑 다음 주까지가 게 시즌이고 9월 7일부로는 게 시즌이 이제 끝나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또 스케줄이 있고 그래서 올해 타코마 지역 마지막으로 던지니스 크랩을 잡으려고 배를 타고 나왔습니다. 오늘 저희 아들 둘과 같이 나왔는데요. 오늘 던지니스 게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마리 잡을 거예요, 민준이? 이렇게 많이. 열 마리 잡을 거예요? 네. 네, 오늘 열 마리 잡아서 맛있게 먹자. 서준이도? 응. 서준이 네 마리? 응. 진짜? 응. 알았어. 네, 오늘 그러면 던지니스 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심이 한 95 정도 나오거든요. 95 피트니까 지금 길이가 200피트 짜리 줄이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끼는 똑같이 닭다리, 그러니까 닭고기, 생닭고기를 쓸 거고요. 닭고기에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소스를 좀 양념을 해놨어요. 그래갖고 조금 이렇게 개들이 좀 더 많이 이렇게 공격할 수 있게 이렇게 뭐 좀 양념이 있어서 그런 양념을 사서 제가 이제 좀 버무려 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부표를 던지고 미끼를 한번 달아서 던져 보겠습니다. 이제 냄새 나니까 조금 참아. 네, 제가 이렇게 소스 양념을 좀 버무려 놨어요. 그래갖고 약간 빵빵 있어? 핑크색이 좀 도는데 여기에 뭐 이렇게 샐몬 알, 그러니까 연어 알을 좀 으깨고 뭐 이런 오일이랑 뭐 이런 거를 섞어 놓은 건데 사실 뭐 마트 가니까 팔더라고요. 그래서 버무려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갖고 이 미끼를 망에 넣어서 달아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서 달아줄 거고요. 네, 이제 던져 보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네, 이제 두 번째 망을 던져 보겠습니다. 제가 이 봉지 안에 이 소스가 많이 있어서 제가 이 안에다가 같이 넣어줄게요. 그리고 나중에 미끼가 나중에 나오면은 그때 다시 빼서 쓰레기통에 버리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두 번째 망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 둘, 둘, 셋! 던졌어. 꼭 패하는 거야? 자, 이제 손 닦고. 아빠. 자, 손 닦고 이거 놓고. 꼭 패하는 거야. 자,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럼 배 아파. 서준이 그 장난감 내놓고. 조금이나 맞네. 비벼. 비벼, 비벼. 민준이도 비비고.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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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비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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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 비벼, 비벼. 네, 그리고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크랩을 그 매주하는 자예요. 여기에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6.25인치거든요.
그래서 크랩을 잡으실 때 여기 껍데기가 등 껍데기가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 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사이즈 미달로 잡으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6.25가 되는 던지니스 크랩만 잡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잔은 제가 월마트에서 1불 주고 구매를 했는데 이런 거 하나 있으시면은 참고로 이렇게 잡으실 때 사이즈를 바로 이렇게 재실 수 있으니까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1달러 빌을 사용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갖고 1달러 빌이 등 껍데기에서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오는지 확인을 하시는데 뭐 돈도 1불짜리로도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 이런 자가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동그란 그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거는 조개 사이즈를 측정을 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개를 이렇게 평면으로 올려놓으신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조개가 통과가 되는 조개는 잡으시면 안 되고요. 조개가 걸리는, 그러니까 이 구멍보다 큰 사이즈의 조개를 잡으실 때 이렇게 매저를 하는 조개의 잣까지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이거 1불밖에 안 해요. 제가 월마트에서 1불 주고 샀는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개망을 던졌는데요. 한 한두 시간 정도 기다린 다음에 그 망을 건져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저희는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주먹밥이에요. 그래서 맨밥이랑 김을 싸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사각 김인데 그거를 다 이렇게 부셔준 다음에요. 저희가 싸온 그 이 집닭 그 봉지 안에다가 김을 부은 다음에 이렇게 주먹밥처럼 이렇게 뭉쳐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주먹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간편하죠? 아, 너는 이제 너 무슨 일로 먹는 거야? 오늘 파도도 되게 잔잔하고 바람도 불지 않아서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해가 되게 이렇게 좀 눈이 부셔서 좀 따가울 것 같은데 생각외로 그렇게 따갑진 않아요. 이제 여기가 이제 9월 달이 이제 좀 있으면은 내일 모레면 이제 9월 1일이 되는데요. 여기 제가 살고 있는 워싱턴주 날씨는 물에 있어도 이렇게 눅눅하지 않고 습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이렇게 끈적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햇빛에 이렇게 바로 있어도 그늘 밑에 있거나 그러면은 바람이 이렇게 좀 시원하게 불어서 여름에도 상당히 좋은 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사진 맛있어요?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네. 아마토. 아이고. 맛있어? 민준아, 민준이가 하는 유튜브 채널이 이름이 뭐지? 스펀지 노아. 그리고 서준이는 뭐지? 니안 먹방이지? 니안 먹방. 니안 먹방. 발음이 안 된대요. 먹방. 아, 안 먹어? 안 먹어? 그냥 먹어.
네, 제가 지금 개망을 던져놓은 부표가 이거거든요. 여기 지금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저쪽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있는 거 먼저 건져 볼게요. 좀 뒤로 가세요. 잘 나오고 있습니까? 응. 아까 얼굴 잘 나와요? 지금 카메라에 메모리 카드에 그 메모리가 부족해서 영상을 담진 못했는데요. 첫 번째 망에는 아무런 개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시간 반 넘게 넣었는데 꽝이네요, 꽝. 이 동네 개가 씨가 말랐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더 남았거든요. 두 번째 개 망을 찾아서 저쪽 끝에 있는데 개망에 마지막 희망을 걸어보고 오늘은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디 마지막 망에는 개가 좀 들어있어야 될 텐데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좀 전에 마지막 팟에서 완전 비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두 번째 팟에 사이즈가 다 킵할 수 있는 사이즈가 세 마리가 나왔어요. 아,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저녁을 완전 쫄쫄 굶을 뻔 했는데 다행히 던지니스 세 마리를 잡았습니다. 이 사이즈가 있어요. 자 사이즈가 있는데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망을 올려주고요. 일단 얘를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얘는 지금 등 껍데기가 충분히 넘죠? 얘는 충분히 넘고요. 야, 손 잘려. 그리고 얘도 훨씬 넘습니다, 지금. 등 껍데기가 넘어요, 지금. 그리고 손 잘려요. 얘도 지금 껍데기가 넘죠? 지금 초점이 잘 안 맞긴 하는데 얘도 넘질 않습니다. 훨씬 넘습니다. 지금 요렇게 해도 요 끝에가 훨씬 지금 넘죠? 네, 그래서 마지막 팟에 제가 모든 희망을 걸었는데 다행스럽게 던지니스 크랩이 킵할 수 있는 사이즈 3마리를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크리스, 민준이랑 서준이 저희 아들 둘이랑 같이 개를 잡으러 왔는데요. 오늘 개 잡으러 와서 상어도 잡고 가재미도 한 마리 잡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던지니스 크랩 3마리도 잡았습니다. 네, 근데 아쉽게도 이제 타쿠마 지역에서는 크랩이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가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내년을 좀 기약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웨스트폴트 쪽으로 나가면 거기는 1년 내내 개 크랩 시즌이 오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웨스트폴트로 달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Yeah! 여러분, 상어를 잡았어. 상어, 조그만 새끼 상어예요. 상어를 잡았습니다.